안녕하세요, 우지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의해드릴 것은 존 스토트의 산상수훈 7번째 위선자가 되지 말라. 보시는 분도 갚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라는 말과 사람에게 너희를 행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를 행하지 말라 라는 이 말을 동시에 하셨습니다. 언뜻 보기에는요, 이게 모순 같아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이거를 제대로 한번 들어가서 해석을 해봅시다. 일단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였느냐, 이 의미에는요, 빛이 팍 퍼지는,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이 빛과 같이 빛이 퍼지는 이런 효과, 이런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서구적으로 그냥 다 그 우리의 복음은 상대방에 전하는 것이 아닌 이렇게 숨는 거, 숨어서 이제 혼자 그냥 자기 혼자 약간 아이고 좋다 쎄쎄쎄 하면서 노는 이걸 방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의 기독교적 세계관, 기독교적 대학문화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기 위해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는, 우리에게 그런 역할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의 빛, 우리의 하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이, 와 진짜 저런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면서 진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빛이라는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일을 행하지 말라.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요, 이 단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보기 좋으라고, 다른 사람들이 내 보니까 야 저 사람 진짜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너희의 그런 의를 행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허례허식입니다. 허례허식. 그리고요, 이 말이 뭐냐,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다른 사람의 보이려고 그런 허례허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요, 비밀적인 경건입니다. 경건. 경건은 경건인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런 경건은 맞는데, 그 경건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고 다른 사람에게 내 잘났지가 아니라, 그게 바로 자기 스스로, 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 의를 막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 혼자 알고 그냥 내가 경건하게 사는 거지, 그걸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서 다른 사람이 자기의 영광 받으면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 돌리면 큰일 날 소리예요. 그것은 우리의 오로지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Lord of Lord, King of King, 우리 하나님, Shout of the King, Glory to the King, 우리의 영광 대신, 우리의 주 대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 목적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창조 목적이자 우리가 달려갈 그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주 대심인 거죠.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고, 바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는 거랑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를 행하지 말라, 그 허례허식, 이것이 결코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는 복음의 역할, 다른 사람에게 spread the gospel, 그러니까 결국 뭐지, 전도, 기독교적 세계관, 기독교적 대한문화를 전파하는 것이랑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를 행하지 말라, 결국 허례허식을 하지 말라 이 말이랑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요, 우리가 받는 모든 영광, 우리가 예를 들어 악기를 하든지, 제가 로봇을 만드는지, 프로그램을 하든지, 아니면은 제가 영화 같은 걸 만드든지, 아니면 뭐 편집을 하든지, 아니면은 음식을 만들든지, 이런 모든 일을 할 때, 장난감을 만들든지, 신기한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신기하게 하는지, 이런 모든 것을 할 때 찬양을 하든지, 노래를 하든지, 이 모든 것이 내게 받는 영광을 그것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그러면서 지 속에서는 웃고 있는 거. 이런 거가 아니죠. 그런 것은요, 속으로는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 결국은 자기 영광입니다. 말로만 하는 거고요. 그냥 자기씩 웃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Praise to the God. 하면서 자기로는 이거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결론을 말하자면요,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우리의 모든, 우리의 받는 모든 갈채를 하나님께 돌리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요, 사람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에게 돌리는 영광. 야, 저 사람 대단해. 맞아, 나 대단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정말 저 사람 대단한 것 같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속에서는 이러하고 있는 사람, 속으로는 시키면서 그래 내가 이런 거 하니까 사람들 인정하잖아. 그렇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척하지만 속에서는 시크하고 웃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요. 마지막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사람, 이런 사람 최고입니다. 진짜 나의 모든 영광을, 내가 받는 모든 영광을, 진짜 아까 제가 말한 일들 있죠. 뭐 편집하는지, 아니면은 뭐 요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신기한 거를 만들어서 사람에게 보여주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 진짜 그냥 의식으로만, 겉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내 모든 영광이, 진짜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 창조된 목적,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찬양하여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합당하다, 내가 영광 돌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내가 사람들이 영광을 돌릴 경우 그 사람들에게 진짜 당신들이 영광을 돌려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강조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될 건 뭐냐, 우리는요, 우리 이 마지막 사람, 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영광, 자기 자신에게 영광이 아니라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이 센터, 이 중심을 가지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아니고요, 이게 중요한 얘기 다 했어요.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 적용되는 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구제입니다. 네. 바리새인들은요, 이 팡파르맨이었어, 팡파르맨. 이거 여러분 아시죠? 한때 월드컵 때 엄청난 이기를 이겼던 부부젤라입니다. 저도 한번 축구장에서 했는데 지금 밤이라서 불지는 못하겠고요. 하여튼 이게 바로 부부젤라입니다. 그래서 들립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이 바리새인들은요, 팡파르맨이었습니다. 구제할, 자기가 구제할 때, 자기가 다른 사람 도울 때 이렇게. 알립니다. 예, 김모 씨, 예, 김 바리새인님께서, 예, 오늘 한번 구제를 한다고 합니다. 예, 저 가난한 시민 여러분은 지금 몇 시죠? 한 8시 50분쯤에, 예, 그 유대인 회당 앞에서 모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을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꼭 지금 정치인들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가 잘난 걸 얘기하죠. 자기가 막 대표가 되면은, 자기가 뭘 하면은 막 이런 것도 해주고, 난 정말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고 내 의가 얼마나 대단한지, 막 요즘 유세하는 거 보면요 다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고 얼마나 이런 약속을 여러분께 들과 정말 잘 지키고 있는지,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너무 대단하다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꼭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좋아하면서, 자, 사진사 오세요. 예. 자, 바리새인입니다. 야, 너, 와봐, 이 팡파를 들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팡파를, 이거 들고, 나 오늘, 구제한다고 얘기해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 아빠께 굿 하면서 주머니를 뒤져요. 주면서 여기 돈 아 아 예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팡팡한 애는 매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사진사 하면서 야 사진사 일로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사진사 내가 빈민을 구제할 때 사진 많이 찍어줘요. 예 알겠습니다. 아 깜빡했고 여기도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하고요. 매수를 하든지 어떻게든 합니다. 매수 안 해도 결국 다 있어요. 그 사람들 이제 자 아 알립니다. 예 구제를 시작합니다. 예 김바리세임님께서 예 구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면서 이제 구제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 주위로 푸르륵 둘러쌉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한테 돈도 나눠주고 옷도 나눠주고 막 음식도 주고 막 죽도 퍼줘요. 막 퍼주면서 아 이거 뭐 드세요 하면서 그러면서 먹여줘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아무 대가도 없이 진짜 야 저 사람 진짜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저 사람들은 진짜 와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저 사람을 그 사람들은요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야 저 사람 진짜 짱이다. 저런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저런 사람 칭찬할 때 다른 사람 그 사람은요 열심히 막 도와주는 척하면서 씩 웃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팡팡한테 손짓 하는 거예요. 하면서 하면서 팡팡맨 하고요 사진사한테 또 손짓을 보냅니다. 하면서 옆에서 착착착착착 하면서 찍어줘요. 막 사진사들이 막 그러면서 자기 의를 막 이제 그때가 이제 현대라면은 이제 야 페이스북에 올려요. 트위터에 올려. 트위터 올려.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자기 의로 하시는 건 그러면요 막 이제 트위터에 이런 것 뜨는 거예요. 야 김바리세인 하면서 이제 뭐 자 그 가난한 사람에게 몇 억 기부 뭐 얼마나 많이 도와준 거 몇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트위터에 딱 1만에 떠요. 그러면은 막 페이스북에 떠요. 그러면 좋아요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그 사람이 자기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에서 집에 앉아서 컴퓨터 할 때는 역시 이런 맛 때문에 구제하는 거야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좀 오래 상황극을 했긴 했지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구제를 핑계로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 난 너무 대단해. 이야 난 역시 이런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결국이요 사람들 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막 겉으로는 아 이게 저한테 나는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와 진짜 저 사람 아무 대가도 없이 저렇게 하는 거 정말 대단해. 그 사람 입장으로 들어가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요 실제로 알고 보면요 아무 대가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영광을 받고 있어요. 그 돈을 지불하면서 그런 먹을 걸 지불하면서 자기의 힘든 노력을 지불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받고 있어요. 알고 보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요 구제를 할 때 은밀하게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구 어떤 사람이에요. 네. 구제를 도와줘요. 아, 힘드신 할머니를 도와주고 돈을 드리고 아니면은 먹을 걸 드리고 그래서 야 학생 이름이 뭐니 저는 이 자리에요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요 그걸 흡족 자기 스스로 막 흡족하고요 아 자기 스스로 이렇게 관대하고 막 자기 스스로 자축을 하는 그런 게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냐 자기 스스로 아 정말 만족해 내가 이렇게 하는 정말 아 내가 정말 도와준 거 참 나는 대단한 거 같아 자 오늘도 보람 있었어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진짜 내가 하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도와주는 이유가 구제를 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하나님께 구원이라는 엄청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요만큼이나마 갚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지 내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이 죄인 계수에게도요 요만큼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구제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을 내려주셔요. 그 세상 사람들은요 야, 저 그리스도인들 예. 아 저 그리스도인들 또 자기 위선 저 위선자들 에이구 저
또 자기 위선을 행하려고 저렇게 또 하는구나 이러시면서 합니다. 또 무슨 상이 있겠지 뭐 그 다시 안서 좀 하면서 놀립니다. 그 상이 뭐냐면요 실제로 알고 보면요 그 사람들은요 에이 이게 뭐야 할 상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인데요 이것은 비공개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하찮은 거예요. 별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 그 상이 뭐냐 굶주린 사람이요 배부름을 얻어서 풍족해진 거예요. 헐벗은 사람이 옷을 입어서 행복해지고 그런 진정한 기쁨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상이 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야 진짜 저런 내가 진짜 하나님 저런 사람들이 도와줘서 진짜 도와줘 이렇게 되는 거죠. 딱 그리 아 내가 다른 사람 도와줍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해하고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기쁨을 진짜 진정한 기쁨을 나에게 내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상이에요. 그게 엄청난 행복, 진짜 진정한 기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내 창조 목적이 달성되는 그 순간 나는 진짜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얘도 똑같아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면서 이제 속으로 일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 오늘도 구제 지금 한 300명 도와주고 오늘 제가 지금 다른 사람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하나님 그리고 저는 정말 의롭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랑의 기회를 삼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조용하게 하는 게 영광을 돌리려고 자기 죄를 회개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얼마나 잘났고 내가 얼마나 멋있고 내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이런 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 알잖아요 그 세리와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하늘 떡 들고 그러면 자기 잘난 것만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세리가 돼야 돼요. 그 바리새인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진짜 하나님한테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 세리가 돼야 됩니다. 진정한 참회 진짜 하나님한테 진정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기도를 써야지 우리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 죄송합니다 진짜 정말 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를 그거를 하려고 기도를 해야지 내 잘났다고 그 기도하는 건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갈 기도를 하는 이유는 진짜 진정한 참회 진정한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진짜 사랑 진정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지 내 잘났다고 기도하는 건 그냥 하나님께 자기 자랑을 하는 것보다 그냥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 금식입니다. 금식. 이야, 현대인에게 금식은 좀 힘들긴 한데 이 금식은요, 이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구경꾼의 감탄, 명성을 바랍니다. 야, 나는 금식, 야 이번 년에 몇 번 한 줄 알아? 어? 자그마치 20번이나 했어. 야, 20번이 꼴랑 뭐냐? 나는 한 50번은 했어 이런 식으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금식하면서 야 저 사람 며칠 굶었대 야 진짜 저렇게 진짜 굶을 수가 있냐 정말 경건한 사람이다 하면서 사람들의 구경꾼들의 감탄과 명상을 그다음에 얻고자 삽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슬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 구경꾼들의 감탄과 명성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리새인들은 그러면서 지 잘났다고 짜짤꿍하면서 놉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은밀한 금식을 해야 됩니다. 평상시에도요. 그러니까 은밀한 금식. 내가 아무것도 꼭 아무것도 안 먹은 처럼 내가 지금 하루 내내 쫄쫄 굶고 진짜 그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훈련, 진짜 내가 음식 자기 절제를 하는 겁니다. 그 훈련하기 위해서 내가 음식을 먹으면 그만큼 풍족해집니다. 야, 이런 거 많이 먹으면요 이제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음식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게 미디어 금식도 있고요 뭐 그냥 식량 진짜 음식 금지에도 디저트 금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하는 이유가 진짜 하나님께로 가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로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집중을 못하게 하는 매체가 된다면 그것을 금식하는 거죠.
근데 그 금식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금식을 할 때도 평상시처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자기 엄청나게 굶고 있고 막 엄청나게 아프고 막 금식을 해서 이런 것처럼 상대방에게 드러냈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그게 내 의가 돼버려요. 그리스도인은요 금식을 했지만 꼭 평상시처럼 그냥 아무것도 안 먹은 처럼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러니까 꼭 잘 먹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진짜 내 의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낸 저 사람 진짜 젖줄줄 굶고 있는데 진짜 정말 경건하다 이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는 진짜 훈련과 절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금식이 허용 이 금식을 하는 이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기도하기 위해서 내 잘났다고 받는 게 아니라 그리고요 이 금식으로 만약에 가난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가난을 헬프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금식이 내 잘났다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가차없이 버려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다시 원점에 돌아가서 기초 내가 이것을 금식을 시작한 이후부터 다시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 이제 해서 이렇게 돼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 정리를 하면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위선자 내 잘났다고 하는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을 모든 영광은 모든 글로리는 모든 영광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한테 주 대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오로지 그분에게만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목적이자 창조 목적이자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자, 우리가 창조되고 우리가 태어난 목적입니다. 자, 오늘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들어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홈스쿨러 은혜 홈스쿨 이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